환율 얘기할 건데요. 그 지금 환율 상황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지금 기업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부터 이제 챙기고 싶어요. 지금 네. 자 국내 기업들 어떤 쪽이 특히 면세나 항공 쪽 떠오르는데 어떤 좀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업황 좀 지금 현 주소부터 좀 알려주시죠. 면세점이죠. 면세점. 아 네. 지금 면세점 이제 뭐 리오프닝하고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면세점의 이제 매출의 80%가 이제 중국. 그다음에 동남아시아, 일본 이런 관광객들이 해서 야 이제 이게 또 풀리니까 다 오는구나 했는데 어이 웬일로 이게 막 1,300원 지금 막 가고 그러니까 네. 이러면 사실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요. 백화점에서 또는 인터넷상에 몰에서 사는 게 더 싸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야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는 다음에 준비해갖고 딱 이제 몸을 풀고 나왔는데. 지금 고환율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이 됐고요. 네. 인천공항 같은데 지금 입점해 있는 데는 사실 그 임대료 부분도 6개월 또 연장을 해줬어요. 안 네, 받는 부분. 네. 그래서 굉장히 업황 개선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1,300원을 넘나드는 환율에는 좀 꼼짝없이 지금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자 이거는 뭐 사실 조금 뭐 우리가 시간을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원책이라든가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조치가 되면 좋겠는데요. 항공사는요. 네. 이거는 뭐 그냥 오롯이 지금 생돈이 나가게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일단 유가 높죠. 뭐 금리 높죠. 네. 환율까지 뭐 환율 네. 10원 상승하면요. 대한항공은요. 410억 원 지금 완전히 바로 뭐 추가 손실 납니다. 그다음에 아시아나도 240억이고 왜냐하면요 비행기를 리스 회사에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달러 결제예요. 네. 항공료 다 달러 결제예요. 이러다 보니까 환율 10원만 올라도 지금 뭐 400억대 지금 손실이 나고요.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금리 1% 상승하면요 돈을 많이 빌려왔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450억. 아시아는 328억의 추가 이자 부담이 지금 가중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륙 준비를 착 하고 있었잖아요. 네. 야 한번 날아보자 이러는데 덜커덕 지금 발목을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, 고금리, 고환율의 삼중고를 가장 몸으로 지금 뭐 딱 맞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항공업계가 아닌가 이제 보여지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제일로 뭐 걱정되는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라든가 뭐 면세점 이런 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환율 손실에 대비해서 보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. 계시는데 네. 중소기업 쪽으로 보면요. 그거 할 여력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사실 중소업에서 수입을,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. 데를 뭐 조사한 그 조사표를 보면 원자재 가격 인상하고 고환율이 지금 비용 증가의 78%를 차지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화학, 공업, 네. 그다음에 철강, 금속, 네. 플라스틱, 가죽 뭐 등등의 이제인데 야, 이거야말로 진짜로 공급망 개선이 필요한 뭐 절실하게 필요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자, 걱정이 됩니다. 그러면 나라에서조차라도 좀 뭐 약달러의 좀 이 어떤 가능성을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지금 당분간 진짜 약달러가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호재가 하나도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굉장히 지금 피해가 지금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벌써 피해율을 보면 화학공 같은데 지금 44.7%의 회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철강금속도 40%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제 지원책이 강구가 돼야 될 그럴 시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러면 그 공급망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조금 개선 조짐이 있습니까? 지금 뭐 잘 아시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약간 휴전 얘기가 있었어요. 휴전이라든가 네. 어떤 뭐 종지부를 찍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각 나라가 이제 요번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호되게 혼을 났기 때문에 자기 지역별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2 내지 4년이 걸리거든요.
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어떤 종막, 이 부분들이 한 번은 산을 넘는 그런 뭐 변곡점을 형성해 줘야 지금 공급망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. 그렇다고 해서 공급망이 팬데믹 이전 100% 돌아간 건 아닙니다. 네. 제가 보기에 70% 정도의 확률로 세계 공급망은 가고 나머지 30%는 새로운 생태계를 지역별로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앞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뭐 증시에서는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최저치인데 이 경제 지표는 이렇게 최대치 올라가고 이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뭐 정책도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부분 아무래도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지원책 네. 해야 되고요. 그다음 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뭐 최저임금 지금 올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 거고요. 네, 네. 공공요금은요 이 전체 산업계에 사실 필수 재료거든요. 이런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네. 물가 잡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더가 아니겠죠. 온 정성을 올인을 해서 네. 이것을 막아낸 후에 네. 그 다음에 돌을 놓기 시작해야 되고 네. 뭐 마침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, 뭐 기자가 지지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네. 말씀을 하셨는데 네. 진짜 국민의 지지도와 이런 인기 영합적인 부분보다는 네. 경제의 본질을 살리는 알겠습니다. 그런 경제 네. 대통령으로서의 네. 자리매김을 할 수 네. 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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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기회이자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.